데오드란트가 땀 분비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해. 그렇다고 인중이나 콧잔 등에 바른 동생들 없겠지? 안녕 동생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땀도 슬슬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얼굴 땀도 신경 쓰이지만 땀이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지? 바로 겨드랑이.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에 겨드랑이를 지켜줄 데오드란트에 대한 팩트체크를 준비했어. 잘 들어봐. 땀을 조절하는 곳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야. 이 교감신경은 긴장을 하거나 흥분된 상태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시켜서 땀을 유발을 해. 그래서 긴장되거나 흥분했을 때 교감신경이 자극되어서 땀이 더 많이 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유독 겨드랑이에 나는 땀에서만 신경 쓰이는 냄새가 나는 걸까? 땀샘에는 크게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이 있는데 에크린선은 손과 발에, 아포크린선은 겨드랑이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 그런데 아포크린선은 분비선 주변에 피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방성 땀을 배출하고 땀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이 피부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와 만나면서 냄새를 만들어내. 그래서 유독 겨드랑이에 나는 땀 냄새가 신경 쓰이는 거야. 땀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동생들 있지? 땀 분비를 억제하고 다한증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알려줄게. 병원에서 영동치료를 통해 체내 전류를 흘려보내서 땀 분비를 차단하는 방법, 땀 보톡스와 같은 시술, 항콜린제와 같은 먹는 약을 먹어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는 방법, 그리고 데오드란트나 드리클로 같은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어. 그런데 동생들 그거 알아? 데오드란트와 드리클로가 둘 다 겨드랑이에 바른 제품이라서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제품이야. 데오드란트는 땀 냄새를 완화해주는 제품이야. 물론 데오드란트의 성분 중 징크옥사이드가 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는 해. 뽀송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데오드란트가 땀 분비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해. 그것보다는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으로 탈취와 항균 작용하는 게 데오드란트의 주 역할이지. 그럼 땀 자체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뭘까? 바로 드리클로를 사용하는 거야. 드리클로는 염화 알루미늄 성분으로 땀샘 자체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땀 분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지. 하지만 드리클로가 피부에 따라서는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법에 쓰여진 대로 사용 방식이나 빈도를 잘 지켜줘야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데오드란트는 냄새를 잡아주고 드리클로는 땀 분비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알겠지? 데오드란트와 드리클로는 겨드랑이에만 사용해야 한다? X! 겨드랑이 이외에도 땀이 많이 분비되는 곳은 사용해도 돼. 사람마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가 다양하지. 다한증의 경우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등 그 부위가 매우 다양해. 필요한 곳에 적당히 사용하면 되지. 잠깐, 그렇다고 인중이나 콧잔 등에 바른 동생들 없겠지? 얼굴 피부는 아무래도 자극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싶진 않아. 특히 눈가는 피부가 얇고 눈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도록 하자. 드리클로로 땀 분비를 받으면 다른 부위에 땀이 더 난다? 오! 고산성 다한증이라는 말 들어봤어? 몸의 한 부위에 땀을 막아버리면 다른 부위로 그 땀이 옮겨가서 분비되는 증상인데 드리클로도 땀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산성 다한증 같이 다른 부위에서 땀이 날 수도 있어. 이건 피부과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손바닥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시술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마에서 땀이 줄줄 난다든지 예상치 못한 보상성 다한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제모 후에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해도 된다? 오! 데오드란트를 뿌리면 얇은 막이 형성되는데 제모로 인해 예민하고 얇아진 피부에 막을 씌워줘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이 까맣게 착색되는 원인 중 하나가 마찰 때문인데 이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면 착색도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지. 요즘은 미백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더라고. 하지만 피부가 습한 환경에 노출된 겨드랑이에 데오드란트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 가려움, 염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베이비 파우더 등을 발라서 뽀송하게 유지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드리클로는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제모 후 예민해진 피부에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되겠지! 드리클로는 매일 사용해도 된다? X! 드리클로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가 있어. 즉, 의약품이란 뜻이야. 의약품을 자주 오래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 땀이 과다 분비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통은 1, 2주 동안은 이틀에 한 번씩 바르다가 점점 주기를 늘려가면서 사용하기를 권장할게. 바르는 방법은 자기 전에 샤워를 한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발라줘야 해. 만일 물기가 있으면 염화 알루미늄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자극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신체 활동이 없는 자기 전에 바르라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반드시 씻어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활동하면서 땀이 나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자극적이게 되고 옷이 겨드랑이에 닿게 되면 옷이 변색이 되기도 해. 또 예민해진 피부에 바르면 따가움, 간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그리고 땀을 억제하는 기능이니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사용하는 건 비추. 데오드란트 위에 다시 데오드란트를 뿌려도 된다? 오! 며칠 전에 데오드란트를 뿌렸다고 해도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다시 땀이 나지? 그럴 때는 다시 데오드란트를 사용해도 돼. 하지만 땀이 난 상태 그대로 뿌리지는 말고 땀을 가볍게 닦아내고 그 위에 사용해줘야 해. 오늘은 데오드란트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봤는데 어땠어? 곧 다가오는 여름에 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언니가 알려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뽀송뽀송뽀송한 여름 보내자고. 다음 주에 또 보자. 안녕.